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보름 만에 철강 운송에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결정하면서 철강사가 올겨울 최대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정부는 8일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추라 차질 피해가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이어진다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수급 불안 상황에서 운송 복귀 인원이 늘어 하루빨리 정상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앞서 선출화 조치로 대비했던 철강업계는 육송 지연이 2주 동안 이어지자 감산 조치와 공장 보수 일정 조정 등을 검토하며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포스코 등 철강 5개사 출하 차질 규모는 92만 톤,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